아, 자, 드디어 이제 만나고 싶은, 가장 만나고 싶은 게 지금 남극이에요, 지금. 예, 남극 대륙을 그려볼게요. 남쪽이라니까 좀 밑에 그렸을게요. 자,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 남극 대륙을 그릴게요. 요렇게. 남극 대륙에도, 어이구, 세상에, 반도가 있대요. 이게 안타라틱 페닌슐라요. 남극 반도요. 남극 반도 있자 말자. 만이 있어요, 만이. 자, 이 만이 있어요, 만. 이 만이 꽤 큽니다. 이 만이 있고, 나오자마자 반도 끝나 만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륙이요. 너무 크게 그리면 안 된다, 비율로. 예, 조금. 자, 같이, 지금, 자, 여러분, 저 따라 남극 대륙을 그리면 이제 평생 이제 기억할 수 있어요. 남극 대륙 뭐가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밑에 잡고, 요렇게 꼬리가, 남극 반도가, 이게 남극 반도입니다. 페ninsula. 한반도처럼 반도가 있어요. 자, 미리 말씀드린 남극이 얼마나 크냐? 이야기했죠. 남극이 얼마나 커요? 호주 대륙의 두 배요. 마이 갓. 호주 대륙이 두 배요. 호주는 그릴 수 있잖아. 이따만하게 그리잖아. 남극 호주 대륙이 두 배요. 그리고 전체가 두께, 가운데는 4,000m. 3,000에서 4,000m 빙하로 다 덮여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걸 이제 밝혀낸 거예요.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남극 대륙의 빙하가 거의 3천만 년까지도 올라가요. 예, 그걸 아시다. 북극하고 남극 완전 다릅니다. 그 남극이 호주 대륙의 두배 되는 땅이요, 땅. 산맥도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내가 지도 입수했어요. 남극이 호수가 있어요. 바로 아까 보스톡 알죠? 보스톡 그게 어딨냐면, 남극 기억, 남극 그 보스톡 다 개었고, 소련 과학자들이, 아, 좋은 자리 찾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빙하학을 좀 해보면 기가 막혀요. 밑에 있는 안반이, 기반층이 이렇게 굴곡되어 있으면 야단 나는 거예요. 왜냐면 빙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빙하가 옆으로 하루에 마일 움직이는 10m씩 움직여요. 그래서 어때? 시추를 했는데, 관을 파가였는데, 이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드릴을 해야 돼요. 끝에 드릴을 했는데, 끝에 이거 녹여야 되잖아요. 녹이는 그 열선까지 잡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숨이 하니까 2, 3초 만에 들어가는데, 야들은 드릴을 돌려야 돼요. 3년씩 걸려요. 이거는 쭉 하면 10초 만에 끝나요. 근데 야들은 돌려야 돼요. 해놓고 하는데, 이렇게 박아였는데, 남극 빙하학에서 가장 핵심은 야들이 성질 날 때는 이제, 예, 움직여버려요. 예. 아, 1년에 10m까지인가. 그렇게 움직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3년 안 동안 이렇게 움직이면 야들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밑에 여기 만약에 팽팽하지 않으면 이렇게 굴곡져 있다 생각해보세요. 야들이 꺾이다가, 오바스로 뒤집혀질 수도 있죠. 역청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연도, 이걸 1년마다 쌓이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헷갈려요. 카운터를 해요. 하는데 이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짱 꽝이잖아. 그 다음에 내려봐야 될게 지층 밑에 팽팽해야 되잖아. 팽팽해야 되는데 이게 굴곡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소련에서 온갖 자료를 조사해서 가장 팽팽한 땅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숲잖아요. 얼음이 지금 4km나 덮여 있는데 그 밑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일단 잡았어요. 그게 보스턱 기지요. 거기서도 드릴을 했어요. 드릴레가 아마 3년쯤 했을 거예요. 근데 쭉 들, 퍽! 해버린 거예요. 보스턱은 호수야. 호수가. 보스턱 호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참 기가 막혀. 그래서 남극 빙하학의 핵심은 남극 빙하가 흐르기 때문에, 빙하는 의미를 어체잖아요. 흐르기 때문에 이게 청리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 보정 다 해갖고 거의 한 100만 년에 걸친 게쫙 나와 있어요. 진짜 숨 막혀요, 그 자료를 보면. 예. 좋아요. 그래서 남극 대륙을 이제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따라서 남극 반도 좀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게, 롯네시입니다. 조금 이름이 어려워요. 근데 저도 뒤에 개념을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요 남극반도 이렇게 하는데 이쯤에서 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요 앞바다를 뭐라 하면 로서시라 그래. ROS 딱 로서시. 이 바다 이름을 붙여요. 그 정도로 동해 바다 이런 거요. 이쪽도 바다 이름을 붙여요. 다른 바다 이름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럼 요거에 소아 일본 기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지가 어디에요? 지금 최근에 샀잖아요. 예. 국회의장도 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대략 그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남극의 대륙이 다 덮였는데, 요거, 요렇게 해갖고 점선을 그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해빙으로 덮여 있어요, 여기가. 무슨, 이 전체가 다 덮였고, 이 대륙 전체가 다 빙하로 덮였고, 여기는 바다에도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 땅, 우리나라 땅 많은 땅이 바다 위에 얼음이 덮였어요. 이걸 뭐 아이스 셀프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RONNE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스 요런 걸 SHELF 셀프라 그래요. 예. 그다음 요거는 노스. 예. 자, 빨리 할게요. ROSS 로스 아이스 셀프. 이거 선반이란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얼음으로 덮였어요. 얼음으로 덮으니까 자, 어떤 현상이 보냐면 자, 빙하가 저 해빙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거는 입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빙하가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는 형태잖아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균열이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뚝해가 바다잖아요. 이게 뚝해 섬처럼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냐면 sea ice라 그래요. sea ice, 해빙이고 이거는 빙반이라 그래요. 빙반이라 그러고 다 다릅니다 이름이.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했던 소매에서 남극점이 어디 있나 하면, 자 이쪽 빨리 하겠습니다. 남극점이 그 한가운데 있고 이쪽에 트랜스 안타라틱 마운틴이 있어요. 산맥이 있습니다. 트랜스 안타라틱 마운틴. 그 남극을 횡단한 산맥이 이렇게 있고 이쪽을 뭐라 그러냐 하면 웨스트라 그래요. 이쪽을 이스트라 그래요. 그 이스트 쪽이 더 큽니다. 여기 산맥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에 보스톡이 있어요. 그 유명한, 아 지금 여기서 쭉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거에 도움 C, 요거에 도움 F, 전부 다 뭐냐면 시추한 그 과학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버드 기지라는 게 있어요. 미국 기지가 있어요. 네, 이쪽이 다 전부 시추했던 거예요. 보스톡은 워낙 유명합니다. 러시아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남극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남미 대륙을 그려줄게요. 남미 대륙. 네, 남미 대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그렸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냥 개념도입니다. 자 이제 이거 남미가 끝났고 북미로 올라가요. 자 한번 잘 따라보세요. 조금 더 크게. 아 남극을 좀 더. 자 대충 이게 남미를 합시다. 남미가 이렇게 됐고, 자 이쪽에 파나마 지역이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자 북미 대륙입니다. 북미대로 이렇게 가면, 자, 이쪽이 뭐죠? 예, 알래스카 있는 쪽이 이렇게 되고, 자, 이 그림 잘, 이거, 그 개념들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여거에 이렇게 있는 게 뭐냐 하면, 뭐죠? 허드슨만입니다. 허드슨만. 캐나다에 있는 허드슨만이 되고, 이쪽이 약간 이렇게 나가요. 북미대륙이. 이렇게 나가고, 각도 잘 보세요. 이렇게 가고, 여거에 플로리다 반도 이렇게 있어요. 계략적으로 그러면 좀 가갖고 이렇게 해서 멕시코만이 이렇게 있고 대략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위치를 약간 변경했어요. 오히려 근데 이걸 그려놔야, 자, 이 자료는 책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여러 자료 중에 해류를 표시하는 게 교과서적으로 해양학에서 너무 대충 그려놨어요. 그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이 남극 중심으로 그렸는 이 그림을 보면 금방 감이 와요. 자, 그럼 이제, 오케이. 아프리카 그려보세요. 예. 아까 대서양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해양학에서는 대서양 중심으로 봐야 돼요.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는,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프리카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아프리카 그릴게요. 아프리카가 크겠어요? 아메리카가 크겠어요? 남미가 크겠어요? 예? 아프리카 훨씬 큽니다. 아프리카 엄청 커요. 예. 아프리카 대륙은, 이번에 저, 터키 가는 사람들 아프리카 대륙 잘 그려야 돼요. 예. 그 수도 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대륙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그림 볼게요. 여기서 팍 들어가요. 남미하고 완전 달라, 양상이. 요 톡 튀어 나온 게 들어가야 되잖아. 알죠? 판구조론에서. 요게 이렇게 돼요. 톡 들어가고, 그 다음 요서 한 번 더 꺾게요. 아, 이쪽이 지금, 이름 너무 이렇게 갔다. 좀 하여튼 그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아프리카는 요서 이렇게 돼갖고, 요게 뭐죠? 마다가스카르가 떨어져 나온 걸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썼다 내가.
따라요, 저는. 느낌을 알아요. 느낌을 알아요. 네. 느낌을 알아요. 그 오래 하다 보면 그 대륙이, 떨어가던 대륙이, 야, 너무 서서 이야기해줘요, 저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알아, 몸이. 자대고 하면 그 느낌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예, 느낌이 와요. 예, 그때 이제 자기 실력이 돼요. 이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약간 밋밋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퍽 하고 이렇게 돼요. 감당할 수 없어도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렇게 못해서 나중에 뒤에 걸어줄게요. 이쪽에 아라비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가 벌어지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쭉쭉 들어가면서 이 위치만큼 다시 올라와 줘야 돼요. 시나이 반도 있는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올라가지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이거 잘 그려줘야 돼요. 자, 일단 뭐 오늘 개념도니까 대략 이렇게 합시다. 조금,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히 그려주면 홍해가 있고, 예, 일단 많은 기만 보자. 요렇게 있고, 벗은 코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되죠? 요거 페르시아만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들어가고, 요렇게 인도로 요렇게 되잖아요. 이쪽은 홍해는 안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게 호르무즈 해방 다 있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 그리셔야 돼요. 예. 수도 없이 연습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자, 유럽 한번 그려봐요, 유럽. 지중해하고. 이걸 그릴 수 있어요. 멕시코 만류가 왜 그렇게 하는가 금방 이해를 해요. 자, 유럽은 간단해요. 멕시코만 그릴게요. 자, 이베리아 반도가 이렇게 지브롤터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고 이쪽에 그 유명한 여러분들 잖아요. 마르세유, 뭐, 니스, 뭐, 칸느 어쩌고 하는데, 칸느 저도 가봤어요. 칸느 예. 한 10년 전에 학회 뭐, 여기서 갔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이렇게 돼갖고, 자, 이베리아 반도 끝나고, 여기가 지금, 좀 뭐죠? 노르망디. 예, 노르망디 있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는데, 요거죠. 요게 아까. 요게 네덜란드예요. 예. 요거 잘 그렸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요거 그리고, 섬에서 베르룩스, 그, 스웨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구, 기후학에 서 그만큼 중요해요. 예. 그건 어떻게 그리냐면, 요거만 그리면, 요 반도만 그리면, 요 네덜란드 반도를 그리면 금방 따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혹이 확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바다, 이 바다가 무슨 바다죠? 발틱해요, 발틱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은 뭐 눈폭이 안 그려도 돼요.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거 뭔 그리면 여러분 개념 못 잡아요. 예. 영국은 요점이 있어요, 영국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왕창 중요한 게 되냐 하면 그린란드 이제 그려보세요. 예. 그린란드 어디 있나 하면 허드슨망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엄청 큽니다. 그린란드는 한반도 11배나 돼요. 오케이. 엄청 큰 겁니다, 그린란드. 한반도 11배고, 사람이 얼마나 살까요? 거의 있어요. 인윗이 한 5만 명 살아요. 살아요. 해변가에 있어요. 그린랜드는 엄청 중요합니다. 요렇게. 그린랜드 그리고. 요게 아이슬란드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요게 아이슬란드예요. 됐죠? 이 개념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요거 그림 다 됐어요. 자, 이제 해봅시다. 자, 바닷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자, 바닷물 그릴 때, 자, 요 위치가 북위 25도예요. 북위 25도. 그 정도 감 잡고. 요거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도는 거. 아까 서큘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다 이야기했어요. 자, 멕시코 만류 서큘레이션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해. 자, 이제 여기가 사하라 사막이잖아요? 예, 이 위도에서 엄청나게 쫄아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근데 여기가,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말짱황이잖아. 이제 파나마 지역 이 형성되는 게 지질학적, 해양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이해하셨죠? 예, 옆구리 터지면 안 돼. 예, 김새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막아주고 300만 년 전에 완전 클로즈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서큘레이션 도는 거예요. 이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해갖고, 아, 지금 이쪽이 조금.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개념도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두꺼워요. 특히 이쪽으로 두껍게 해주세요, 이쪽에. 이렇게 달궈져갖고, 야들이 뺑뺑뺑 도는 거예요. 자, 돈다. 도는데, 자, 그 다음 잘 떴어요. 이거 하여튼 보세요. 자, 이제 단들 올라가요. 돌다가 올라가요. 자, 지금 잘 떨었어요. 표청류입니다. 이거 온도가 10도나 돼요. 이거 바깥은 이거 그대로 내두면 영하 뭐 20, 30도 되는 지역인데, 요 해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쫙쫙쫙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갈래가 여기로 가요. 요게 라브라도 씨라 그래요. 굉장히 해양학이 중요합니다. 여기로 가요. 여기로 한 격까지 가요. 20%가 이리로 가고 80% 메인에 멕시코 말리에서 나온 가지를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리로 가요. 그린랜드, 아이슬랜드 이까지 올라가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겨울철에 바다가 어는, 예, 북극해 바다가 어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려줄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쫄아졌기 때문에 소금이 무지하게 많은 바다, 뜨겁고 소금이 많은 무거운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오케이, 많이 올라갔다. 올라갔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자,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무지하게 뜨거워졌고, 소금이 무지하게 많은 바닷물이 위로 가기 무지하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우니까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 거예요. 5,00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빙하기들은 얼마까지? 2,000m까지 못 갔어요. 벨트가 끊어졌다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간빙들이 5,000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밑까지. 내려가면 2도, 이건 10도, 8도 차이만큼 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수증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는 안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됐나요? 예. 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식은, 자, 식는 과정을 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기가 막혀. 자, 식으니까 싱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밑으로. 진짜 기가 막혀. 밑으로,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싱크 포인트입니다. 싱크 포인트라 그래요. 되게 중요합니다. 싱크 포인트가 세 군데 정도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 요게 또 아이슬란드를 요렇게 경유해가 두 패스로 간다는 게 밝혀졌어요. 자, 그리고 야들이 즉, 거의 바다 3,000, 4,000, 5,000 밑으로 내려가는 이거 바닥, 대서양 바닥물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가요. 일로 가서 섬으로 가니까 여기서 야들이 또 이 빨간 선 야들도 싱크예요. 그럼 야들하고 같이 만나요. 싱크 포인트. 그다음 여기도 싱크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려놓으세요. 그래갖고 다 만나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와요. 자, 그냥 쭉 갑니다. 자, 간단하게 할게. 이렇게 와요. 자, 이건 대서양 바다 밑을 5,000m 밑을 들어오는 거예요. 자, 와서 어떻게 되냐면 남극으로 가요. 됐죠? 남극으로 와요. 괜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남극으로 와서 야들이 남극을 순환을 해요. 찬물이 남극을 이렇게 순환하고, 자, 이제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드레이크. 자, 이 드레이크라는 현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5천만 년 전체 신생대를 따지는 데서 드레이크 해협이 오픈됐다. 드레이크 해협이 오픈됐다. 요게 오픈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게 드레이크 해요. 옛날에는 야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잖아. 근데 이게 오픈이 된 거예요. 네. 언제? 이때 대략 연대 이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구 전체 생태계에. 네. 드레이크 해협이 오픈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큘레이션 되죠? 이제 서큘레이션 됐어요. 자, 핫살포를 그릴 때 항상 이 방향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해류에. 이거는 5,000m 남극을 그 밑에, 남극 바닥에서 돌고 있는 남극 저척류.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약자로 뒤에 써줄게요. AABW라고 그래요. 안타르틱 바텀 워터. 따라서 안타르틱 바텀 워터. 예. 네. 그 밑에서 흐르는 것이죠. 자, 이걸 계속 흐르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찬물이 저 인도양 쪽으로 가요. 돌다가 일가지가 인도양 쪽으로 싹 나가요. 자, 그러면 인도양 뜨겁잖아요. 위도가 올라가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쯤 올라오면 표청수로 바뀌어요. 자, 이게 됩니다. 표청수로 바뀌었어요. 표청수로. 요것도 지나가는, 요게 함부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거에 마다가스카르가 있어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 그래서 이게 표청수로 바뀌는 거예요. 표청수로 바뀌어갖고 인도양을 다 돌고 다시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저청수가 한 가지는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와요. 자, 요게는 하나만 먼저 받으면 다 이해합니다. 태평양 쪽으로 쫙 빠져나와갖고 올라가다가 뜨거워지죠. 위도가 높아지니까. 뜨거워지니까 표청수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표청수로 바뀌어갖고 엄밀히 그러면 이렇게 이쪽이죠. 이쪽에 북, 뭐죠? 저, 알, 뭡니까? 흑류. 그거 뭐라죠? 쿠르시오. 쿠르시오가 연결돼요, 사실은. 이쪽 지도를 이쪽 하면 그렇게 돼요. 쿠르시오까지 가갖고, 이렇게 타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이제 이어서부터, 이건 그대로 표청수, 뜨거운 표청수입니다, 빨간 거는. 이 뜨거운 표청수가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이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요거에 한 가지가, 요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걸 입체로 그리는 게 좋은데, 이렇게 가다 한 가지가, 요렇게 빠져가서 남극 순환, 위도가 좀 달라진 남극 순환 표청수. 자, 이 표청수입니다. 남극 순환 표청수가 돼요. 됐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념도 이거 딱 내가 갖고 있는 자료 하나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내가
저도 금방 감을 잡았는데, 요걸 벡터로 입체적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금방 여기서 만난다는 걸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여기서 두 물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합류가 되고, 한 가지는 또 그대로 올라가요. 그 다음 한 가지는, 자, 요렇게 와서, 요걸, 요렇게 폐곡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요걸, 띠를 그리는 게 더 정확합니다. 띠를 그리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거 잘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빔으로 H빔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간단찮아요. 잘 그려져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더 엄밀히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더 명확해져. 자, 요거, 요게 정답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나중에 요걸 잘 한번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서큘레이션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다 돌아갔죠? 예. 그래서, 여기서 싱크해갖고, 요 북태평양까지 오는데 1000년 걸려요. 1000년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2000년 걸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간빙기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빙하기 때, 이게 2000m 밖에 안 가갖고 서큘레이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진 거예요.